토마토 주스에 꿀 넣어도 되죠? 그러면 더 좋습니다. 평생 갈아드리겠습니다. 야. 그리고 제로 세팅 돼 있습니다. 믿고 던져주시면 행복하게 네. 아주 평생 사랑받으면서 분명 사실 겁니다. 오, 이야. 미래가 로맨틱하면서도 아직까지 네, 네, 집에 온 분들이 어머 너무 허당이다 네, 저렇게 사기당하고 네. 저 누가 시집가겠어 네. 이랬단 말이에요. 네. 마지막 반전이야. 그래 딱 있네요. 토마토 내가 갈아준다. 야, 꿀 넣어도 돼요? 뭐, 경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. 네. 더 이상의 인생에 안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미래를 기대하게 되잖아요. 그럼요. 그게 네. 가장 큰 수학이죠. 중요한 겁니다. 진짜 난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. 그래요? 진짜.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네. 새 출발하는 우리 김민정 씨의 최종 꿈은 뭡니까? 우리 최종 꿈이요? 꿈은. 이제 배우로서 도약하는 거죠. 네. 제일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약간 쑥스러울 때가 네. 누구 결혼식이나 뭐 어디다가 네.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화음이나 조화 부를 때 앞에 그냥 처음에는 연예인 김민정이라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. 자신 있게 가자. 네. 배우 김민정. 그럼 그러고 제가 쑥스러운 거예요.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못 하니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내가 동요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제가 어디 꽃을 보내드려도 배우 김민정으로서 자신 있게 보낼 수 있는 명품 배우 김민정. 네. 옆에다가 제로 세트. 그리고 또 영화제 가면 레드카펫 좀 멋있게 당당하게 좀 그럼요. 이번에도 부산 영화제 이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네네. 아 밟는데 뭔가 자신이 아하.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당당하게 걷겠고 감독님 어떤 감독님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 있게 레드카펫 걷게 좀 해주십시오. 이제부터 시작이다. 마음 가짐으로 제로 세팅 했지. 야, 이 제로 세팅은 뭐 정말 이겠죠. 올 한해 최고의 유행할 거예요. 제로 세팅. 후반기를 감탄하는. 네.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의 모든 모토는 그냥 할 수 있어. 야. 제로 세팅이야. 제로 세팅이 됐어. 모든 거 던졌어요. 요걸 흠지게 먹느냐? 새로 태어나느냐? 이 우리의 문제 아니고 너의 문제. 네 탓이다. 저의 문제입니다. 무슨 네. 일이 일어나든 당신 탓이야. 당신 다 당신 탓이에요. 그럼요. 우리는 할 일을 싹 다 했어요. 네. 싹 다 했고 우리는 다 뽑았고. 그 선물을 하나 줍시다. 그렇게 하자. 이분자. 이야 이건 또 뭐야? 김민정 씨한테 가장 네. 필요한 물건입니다. 이거 좀 한번 열어보세요. 예상되시죠? 도장입니다. 옥도장. 네. 옥도장. 이거는 사실 누가 훔쳐가서 찍기에도 이건 꺼내도 누가 물어봐요. 잠깐만요. 이걸 누가 꺼내겠습니까? 잠깐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. 도장을 찍기 전에 항상 계약서를 확인하신다는 서약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도장 찍어주세요. 네. 여기다 도장. 네.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. 저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동작하시면서 읽으세요. 나 김민정은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아내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문서에도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을 네. 약속합니다. 자, 도장 찍으세요. 도장. 이 어려운 시대에 네, 오줌 잘못 써가지고 고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? 네.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또 내게 멀어져 잡힐 것 같지 않지만 늘 그래왔잖아 세상 끝에 발이 걸려도 다시 또 일어나 이렇게 뛰어가면 돼 지금처럼
연말부터 해당 기간 200만 부가 전 세계 34개국 독자 열광식 인물입니다. 불공당에서 여공으로 일하시다가 서서가의 꿈을 이뤘다고.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빛 속으로 나가는 느낌? 드림스 컴 추 절박해요. 약간 좀 까칠하다, 거칠다. 이런 분위기구나. 어우 답답해. 너무 재밌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. 감정이 있습니다.